비 내리는 고모령 이제 셋째와 넷째 마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셋째 마디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넷째 마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판서한 내용을 볼까요? 우선 이제 미가 2번 줄이 되겠죠. 2번 줄 5플랫에 그 다음에 미, 라, 도샵, 미, 파, 미. 여기 미는 여기 미까지 계속 기둥손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떼지 않아야 하겠죠. 자, 당연히 처음에 2번 줄에 M이 오게 됩니다. M 손가락. 예, 네, 이게 자연스럽죠. 엄지와 동시에 땅. 그리고 5번 줄을 퉁긴 이 엄지손가락이 4번 줄 라까지 같이 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때 라를 아포얀도로 칠 수 있는 분이라면 바로 이를 연결해서 칠 수 있겠죠. 이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지만 퉁기는 것이 아니라 2번 선까지 같이 퉁겨야 하기 때문에 두 손가락을 동시에 퉁기면서 엄지만 아포얀도 하는 건 처음에 안 됩니다. 이건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많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훈련을 했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부분을 내가 아포얀도를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연습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왼손 누르지 마시고요. 1번 선과 6번 선을 먼저 택해서 1번 선 A도 좋고요. M도 좋고요. 먼저 퉁겨봅니다. 그리고 엄지로 6번 줄 혹은 5번 줄도 괜찮아요. 아포얀도를 따로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먼저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엄지를 아포얀도 하고 떼지 마시고 그리고 A나 M으로 1번 줄이나 2번 줄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이죠. 쿵, 따, 쿵, 따. 네,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죠. 이때 중요한 건 손목이 처지거나 흔들거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꼼짝하지 않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손가락의 이제 퉁기는 시간 차이를 점점 좁혀 나가는 것이죠. 처음에 느리게 쿵, 따 했다가 네, 점점 감각이 익숙해지면 따당 빨리 연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동시에.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로망스라는 곡에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처음에 이렇게 치지만 네, 이걸 엄지를 아포얀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손가락이 흔들거리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베이스를 충분히 힘있게 꽝 하고 칠 수 있고요. 물론 뭐 알라이레나 티란드로 한다고 해서 부족함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테크닉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엄지손가락을 5번 줄 아포얀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 비 내리는 고모령의 전주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 부분 반드시 아포얀도가 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하는 김에 한번 부가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께 좀 연습해보면 어떻겠는가 하고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나 아포얀도 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두 번 연달아 땅땅 치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힘든다거나 꼬이거나 그런 거는 뭐 없겠죠. 자, 뭐 중요한 건 땅따다다 이게 A 코드죠. 네, 이게 A 코드예요. 네, 그래서 음들이 전부 다 울려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다 떼는 거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대로 두시고 1번은 당연히 기둥손이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이 3번과 2번 손가락을 라, 도, 샵도 그대로 여기까지는 두는 게 좋겠죠. 땅, 다, 다, 다. 네, 그리고 이제 2번 손가락이 파로 갈 때 떨어지면 되겠고 1번은 아직 안 떨어집니다. 왜냐? 그 다음에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미가.
그래서 M 그다음에 엄지척구요, IM, IM, IM. 이거는 정확한 교호 주법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마디로 가겠습니다. 자, 마디로 넘어가게 되면 1번 손가락 1번 줄로 가서 라가 되겠죠. 네, 그리고 4번 줄과 동시에 이제 퉁기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라 역시도 이 마디의 끝음 라까지 계속 기둥선으로서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레, 솔 이렇게 쭉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 볼까요? 처음에 1번 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A로 표시하고 이렇게 묶어 놓았어요. 당연히 2번 줄을 M으로 쳤다면 1번 줄은 A가 오는 것이 순리에 맞죠. 이게 자연스러운 위치적이죠. 근데 이걸 이제 I와 M의 교호 연습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이게 I가 올수 있어요. 2번 줄을 M으로 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교호주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수 있겠죠. 근데 2번 줄을 M으로 퉁기고 1번 줄을 I로 가게 되면, 자, 손가락의 각도를 보시면 I를 뻗을 수밖에 없어요. I가 안쪽에 있고 길이가 짧은 손가락인데, 이거를 멀리 뻗어야 하니까, 이 손가락보다 이 손가락 이렇게 될때 각도가 쭉 뻗게 되죠. 굉장히 좋지 않은 각도가 나와요. 그러면 다음 줄을 1번 줄 치고 난 다음에 2번 줄을 이렇게 건드리기도 쉽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손가락을 그렇게 구부리든지 이렇게 이런 음질이 안 좋습니다. 아니면은 여기가 움직여져서 이렇게 각도를 줘야 돼요. 둥글게. 굉장히 곤란한 움직이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선과 선 사이를 이동한 상황에서 부자연스러운 운지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안 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자, 볼까요? 디다, 디다단, 볼까요? 자, I, M, I, M, 그리고 I로 가보겠습니다. 되거든요. 네, 그러나 이게 썩 그렇게 그래서 권할 만한 자연스러운 움직이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부자연스러운 움직이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건 뭐냐? A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가능하면 이렇게 쓰는 것이 좀더 이치에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 뒤편에 있는 A가 나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 솔, 레 계속 이제 기둥선 안 떼야 되겠죠. 레, 솔, 라. 자, 이제 보시죠. 이세 손가락을 제가 이렇게 묶었어요. 3번, 2번, 1번 줄. 3, 2, 1번이니까 당연히 이세 손가락을 하나씩 줄에 할당을 하는 것만큼 좋은 운지는 없는 것이죠.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이 손가락을 교대로 쓰는 것의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진행이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면 자, AIMA, 즉, 1, 3, 2, 1. 아주 가장 위치적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운지가 되죠. 계속해서 눌러져 있고, 그 다음에 땅, 시, 내림이죠. 이때 잘못하면 이걸 떼게 됩니다. 떼지 말고 계속 눌러주시는 것이 기둥선의 원칙에 맞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줄에서 라, 시, 블랫, 라세 개를 퉁기는데, A, M, I. 자, A는 선간 이동에서 가장 합리적인 이제 방식을 따라하기 때문에 A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줄에서 연속되죠. 세 개를 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두 개의 손가락의 교호주법은 자동적인 훈련에 의해서 습득된 걸 그대로 하는 것이죠. A 다음에 M, I. 자, 그런데 여기 M과 I가 훈련이 충분히 안된 사람들은 대부분 1번 줄을 전부 A로 퉁겨버리죠. 이걸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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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 놓았습니다만, 여기 물음표는 이게 부자연스러운 운지냐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개인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6분음표로 쭉 빠르게 다다다다다다다 진행하다가 딴딴 8분음표니까 이 타이밍의 어떤 여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로 다 쳐도 문제가 없어요. 얼마든지 손가락 하나로, 그죠? 하나로만 다 이렇게 한 줄에 이렇게 해도 전혀 어색하거나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A를 써도 좋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나 이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교호주법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기본 테크닉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M, I로 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저는 좀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이두 마디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이 각도에서 보는 게 좋겠네요. 한번 보시죠. 자, 앞핸드로 하면 이렇게 된다 했죠. 빨리 해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정면에서 볼까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4마디, 5마디 쪽으로 계속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